안녕하세요. 저는 이상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웹브라우저에서 데이터를 시각화하기 위한 라이브러리인 C3.js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실습을 통해서 C3.js의 사용법을 먼저 익혀보고 간단한 차트를 웹페이지상에 그려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실습에 앞서 HTML, 자바스크립트, CSS에 대한 지식이 먼저 있어야 될 것이고, 각자 사용하는 컴퓨터에 IDE가 설치되어 있어야 원활한 실습이 가능할 것입니다. C3.js라는 것은 먼저 이제 D3.js라는 것에 대해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D3.js라는 것은 웹브라우저상에서 데이터를 시각화하기 위한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런데 D3.js라는 것은 약간 제너럴한 라이브러리라서 간단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D3.js의 API를 직접 이용하는 것은 꽤나 로우레벨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D3.js를 래핑한 C3.js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C3.js라는 것은 차트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모듈화를 한 D3.js 기반의 라이브러리로 라인, 파이 차트 등의 간단한 데이터 시각화를 위한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습 절차로는 C3.js에 대한 기본 환경을 먼저 세팅해보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 그 기본 환경 위에서 대표적인 차트인 라인, 파이 차트를 그려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각 차트에 옵션을 추가해보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 마지막으로 차트에 간단한 이벤트를 입혀보면서 실습을 마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실습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C3.js 기본 환경을 세팅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C3js.org로 접속을 하면 C3.js 라이브러리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차트를 그리는 것이 C3.js 라이브러리의 역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네, 지금 여기는 지금 링크 태그, 스크립트 태그를 통해서 그 기본 환경을 세팅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는 지금 그러니까 직접 라이브러리 파일을 다운로드를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 더 빠르게 기본 환경을 세팅할 수 있기 위해서 CDN이라는 방식을 이용하는 방법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JS CDN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예, 그러면 이런 링크가 지금 있는데, 네. 이런 링크를 이제 링크 스크립트 태그에 입력을 넣어주면, 속성으로 넣어주면 기본 환경을 빠르게 세팅을 할수 있습니다. 네, 그럼 한번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index.html이라는 파일을 먼저 만들어 주고요. 틀을 잡아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틀을 잡았는데, 네, 이 src 속성에 이것을 붙여 넣어 주고요. 그리고 링크 태그를 만들어 가지고 텍스트 슬래시 css 입력해 주고 스타일 시트를 넣어 주고 그리고 href 속성에 이것을 넣어 줍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 세팅이 끝난 것 같지만 C3.js는 D3.js에 의존하는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D3.js도 임포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스크립트 네, 여기에다가 이거를 넣어주면 되는 것 같지만 근데 이제 버전 7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호환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는 버전 5를
버전 5의 최신 버전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스크립트를 넣어줘야 되니까 스크립트 타입 텍스트 자바스크립트 네, 이런 영역을 만들어주고 또 추가적으로 CSS도 혹시 쓸수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차트가 들어갈 div 영역을 먼저 만들어줘야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기본 환경이 세팅이 완료되었습니다. 기본 환경을 세팅을 했으니까 이제 실제로 차트를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익셈플 탭으로 들어가 보면 좀 여러 가지 익셈플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한번 라인 차트로 한번 들어가 보면 이런 코드들을 실제로 추가를 하면 여기에 추가를 하면 이런 차트들이 출력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예시랑 별개로 코드를 실제로 따로 한번 작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C3JS는 에서 차트를 만드는 거는 모두 이제 C3.generate 라는 이제 메서드를 통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요. bind to에 차트가 실제로 들어갈 선택자를 입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들어가야겠죠. 데이터에다가 columns. 데이터 1, 데이터 2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데이터 1. 먼저 데이터 이름을 먼저 써주고요. 그리고 400, 300, 0, 200 이렇게 해주고 데이터 2 200 400 0 300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만든 거는 라인 차트가 될 거예요. 한번 페이지를 켜보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지금 라인 차트가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타입을 라인 이게 지금 라인 차트니까 그냥 그대로 타입 라인 이렇게 치면 네 똑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스플라인으로 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부드러워집니다. 대신에 그래도 이제 이거 말고도 area를 넣어보면 네, 다시 뾰족해졌는데 그 밑에 색깔 있는 이제 영역들이 같이 씌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area spline 이렇게 조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말고 step을 쓰면 step 펑션처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area도 같이 쓸 수가 있죠. 그리고 바그래프도 쓸 수가 있습니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실제로 보면 이제 400, 200, 300, 400, 00, 200, 300. 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 말고, 파이 차트를 만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50대 50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왜 50대 50이 지금 나오고 있냐면, 이것의 썸이랑 이것의 썸이 지금 같기 때문입니다. 근데 보통 파이 차트는 하나의 데이터만 있으면 되니까 보통은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럼 이제 80%, 20%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데이터 1, 데이터 2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거 말고 도넛으로 디자인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타입들을 알아봤는데, 이 타입들은 실제로 레퍼런스에 들어가 가지고, 네, 지금 여기 레퍼런스 탭에 들어갔고요. data.type에 가보면, 네,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네, 여기 지금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을 제가 지금 작성을 한 거죠. 그리고 네, 다시 돌려서 데이터마다 서로 다르게 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렇게 해본다면, 이렇게 지금 데이터 1과 데이터 2의 형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시 지워보고요. 만약에 이제 데이터를 이후에 좀 시간이 지나고 추가를 하고 싶다거나 삭제를 하고 싶다거나 그러면 set timeout 이거는 자바스크립트의 기본 함수죠. 그리고 1초 뒤에 차트, 왜냐면 이제 차트 객체가 지금 차트라고 되어 있으니까 차트 객체 로드 메서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columns를 데이터 원 천천천천 만약에 이렇게 바꾼다면 1초 뒤에 실제로 이렇게 데이터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데이터를 없애는 방법은 이번 2초 뒤로 한번 해볼까요? 차트 언로드 이때는 어떤 데이터 아이디를 없앨 거냐를 지정을 하면 됩니다. 데이터 1을 데이터 2로 없애보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2가 2초 뒤에 사라져야겠죠. 네, 실제로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간단하게 라인 차트와 파이 차트를 그려봤습니다. 네, 이제 차트 옵션들을 좀더 다양하게 접목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X축이 0, 1, 2, 3 이렇게 단조롭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간축으로 한번 바꿔보는 것을 해볼게요. X축을 시간축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X 데이터, X 컬럼을 이제 추가적으로 만들어주고 21일을 한번 기준으로 해본다면 2021년 12월 22일 11시 이렇게 해보고 11시, 12시 13시, 14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차트 라이브러리한테 C3.js 라이브러리한테 그 X 데이터가 X임을 알려줘야 되니까 이렇게 또 이제 속성을 추가적으로 넣어주고요. 그리고 X format 파싱하는 방법도 알려줘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지울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타입을 타임 시리즈로 이제 바꿔주고 틱을 포맷을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네, 21일 11시, 21일 12시, 13시, 14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것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제 옵션들을 레퍼런스 탭에서 API를 직접 찾아가면서 적용할 수 있는데 제 예로 들어서
이것을 좀 이제 사이즈를 좀 줄이거나 아니면 뭐 늘리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사이즈 여기 지금 나와 있네요. 사이즈, 위스, 하이트. 이렇게 하면 사이즈를 변경할 수 있다고 나오는 것 같은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이즈를, 위스를 예를 들어서 200으로, 400으로 한번 줘볼게요. 그리고 하이트를 200으로 이렇게 주면, 네,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 이런 데이터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을 툴팁이라고 하고, 얘를 범례, 레전드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없애고 싶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툴팁을 찾아보면, 네, 왠지 이거인 것 같죠? 툴팁 쇼 퍼스트 이렇게 하면 숨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툴팁 쇼 퍼스트 이걸 한번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원래 여기에 데이터 설명이 떠야 되는데 나타나지가 않고 있습니다. 제대로 적용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레전드도, 네, 지금 비슷한 API가 지금 이름이 똑같은 걸로 봐서 왠지 똑같이 적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보면, 네, 역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 말고, 한번 이번엔 파이 차트로 가볼게요. 이런 거다 없애주고, 8대 2가 되도록 수정을 해주고, 네, 타입을 도넛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 제가 지금 여기서 이제 파란색, 주황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제가 컬러를 임으로 변경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컬러를 찾아보면, 데이터 컬러? 왠지 이거인 것 같네요? 아, 아니네요. 네. 왠지 이거인 것 같은데, 컬러를, 패턴을, 네,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색깔이 미려하게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차트를 좀더 이쁘게 만든다던가, 그 차트를 좀더 꾸민다던가, 아니면 다양한, 기타 다른 옵션들을 적용을 하고 싶다면, 이렇게 레퍼런스 탭에 들어가가지고 API를 직접 찾아가면서 해보면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차트의 이벤트를 입혀보는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이벤트라고 하면 차트에서 이렇게 마우스 올리거나 마우스 오버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서 나가거나 마우스 아웃이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클릭 이벤트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사용자 정의로 어떤 동작이 수행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원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당연히 이제 API를 찾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미 검색을 해봤었는데, 클릭, 데이터 온 클릭 여기 있네요. 그럼 이것을 복붙을 해봅시다. 콘솔.로그 D의 엘리먼트. 네, 이렇게 하고. 마우스 오버.
마우스 아웃. 이렇게 해보면 콘솔창을 켜봤을 때 지금 이렇게 D가 이것이고 엘리먼트가 이것임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뭐 마찬가지로 레전드에도 마우스를 올렸을 때, 마우스 클릭했을 때, 아니면 나갔을 때 이제 이벤트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또 이제 레전드에서 찾아보면 되겠죠. 레전드. 그러면 네, 여기 있습니다. 레전드 아이템 온 클릭 아이디 콘솔.로그 아이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붙을 해줄게요. 그러면 마우스 오버 마우스 아웃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될까요? 네, 데이터 2는 데이터 2가 뜨고, 아, 그냥 이름이 뜨는 거네요. 그러면, 근데 좀 약간 달라진 점이, 데이터 1을 눌렀을 때, 원래는 여기가 확대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마우스 이벤트가 덮어 씌워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제 온클릭은 안쓸 거니까 지우겠습니다. 이럴 때는, 이걸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동작을 원하지 않는다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차트에다 focus id 이렇게 하고 마우스를 나갔을 때는 리버트 네 이렇게 해주면 네 다시 원래대로 기본 동작처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더 나가가지고 제가 만약에 여기를 눌렀을 때, 이 중앙에 20%가 떴으면 좋겠고, 여기 눌렀을 때, 80%가 떴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런 이벤트를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API가 있으면 찾아보면 되겠지만, 근데 제가 한번 찾아봤을 때는 이런 API가 없었습니다. 이런 API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직접, 이렇게 직접 인스펙트를 해가지고, 네. 이 대응하는 요소를 찾아가지고 그 요소를 건드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에 그런 것들을 하나 다 따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진부한 과정이니까 제가 미리 코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한번 제가 만들어 놓은 거를 복붙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중앙에 지금 80, 22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지금 글씨가 너무 작네요. 그러면, 글씨를 크게 늘리고 싶은데, 이것도 제가 다 따놨습니다. 이럴 때는, 이 글씨에 대응하는 게, 이 클래스인데요. 한번 해보면, 지금 글씨가 커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또 추가적으로 이 코드를 또 여기에다 추가를 해보면, 이건 무슨 동작을 할까요? 아, 범례가 원래 네모였었는데 동그랗게 좀더 이쁘게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직접 API가 없다면, 직접 이제 코드를, 그러니까 요소를 검사를 해가지고 직접 코드를 따는 방법을 쓸수 있습니다. C3.js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